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닷가로 왔어요. 바닷가로 와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타코마 디파인 보트 런치하는 곳이고요. 저희 집이랑 뭐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서 오늘 가까운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잡을 물고기는요, 가자미예요. 그래갖고 현재 이 타코마 푸젯 사운드 안에는 가자미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플랫피쉬라고 해서 그 가자미 그리고 약간 납작한 뭐 다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가자미를 좋아하는 관계로 오늘 가자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미가 많이 잡힌다고 잘 잡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과 저랑 같이 오늘 가자미를 한번 신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뭐 있다. 첫 가재미 누가 잡았어요? 아빠. 이제 서준이 차례야. 조금 기다려봐. 나 이거 허준에게? 아니야, 너는 그거 하고 허준이 다른 거. 어우, 잡았다. 이야, 민지 크고 잡았다. 와!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잡았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낚시꾼님. 예. 야, 근데 얘는 아빠? 아빠 아팠어? 자, 봐라. 어휴, 툭툭치고 들어간다. 야, 여기 있던 거 어디였어? 벤치. 네, 오늘 잡은 가자미입니다. 아직
물을 좀 담아와서 그런지 아직 애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오늘 저녁은 이 가자미를 한번, 가자미 구이를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파도가 조금 세서 조금 겁도 사실 조금 나긴 했는데 그래도 가자미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가자미는 1인당 15마리까지 하루에 잡을 수 있고요. 저는 오늘 한 9마리 정도 잡았어요. 9마리 정도 잡았고 다른 물고기는 잡으실 수 없어요. 현재 푸제사운드 안에서는 가자미만 지금 현재 잡을 수 있습니다. 링커드도 한 마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링커드는 워낙 희귀하게 잘 안 나오는 물고기라 잡힐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오늘 일단 가자미를 잡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성공적으로 가자미를 이렇게 9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